엄마 있어? 아니 근데 아니 엄마랑 브이로그 What up, guys?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과 아침에 경계선이 보여요? 아 존나 잘생기긴 했다. 자 오늘은 제가 안산을 좀 가야 됩니다. 이따가 저희 그 축구대회 준비 때문에 또 감스트의 최측근 감스트의 오른팔로서 예. 슈퍼리그라 그래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TV 거기서 네 개 팀이 축구 대결하거든요. 발목 조심하십시오. Watch your ankles. 아저씨, 왜 자꾸 남의 주차장 오시냐고요 도대체. 아저씨. 얘기 좀 해요,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이고,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저씨들. 왜 안 내려가세요? 아저씨들. 야, 너 닭 아니지? 너 털키지? 아니, 가면 갈수록 커져, 얘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저거, 저것도 닭이고, 이것도 닭이잖아. 저건 진짜. 저거 닭. 요거 다 어떻게 피지컬이 달라? 오픈 뛰세요? 새해 복 많이, 어, 여기도. 본가 내려오셨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야식은 치킨이다. 루스터 좀 자리 남았나요? 예, 저희가 야, 이번 기회 그냥 세게 받는 것도 저희 팀으로? 아이 잘할걸. 예. 아니 오셨는데 지금 이게 네. 뭐 자리 이제 뭐 남았습니까? 예, 자리가 이제 남지 않아도 남게 해야죠. 마랑님 오셨는데 저희가 팀으로 알고 계시는데 예.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한 달 뒤에 일정을 오늘 아시고 감스트 팀이신데 혼자 오셨어요 지금. 그니까요. 예. 그래서 수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랑님이 또 수비로 내려앉자마자 안정감도 좀 더해진 편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기 자리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게 후반전에 실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마랑님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빌드업까지 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년 호빙요. 말년 호빙요. 해줘야죠 말년 호빙요. 짧게 연결. 자 왼쪽에서 과연 어떤 세부 전술을 바탕으로 부분 전술을 바탕으로 뚫고 나갈지. 자 2대 1. 자, 앞쪽에 있는 선수 잘 봤습니다. 아 이 패스는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서 이 호빙요 선수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 흐름 때 딱 한 골 넣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마랑. 아 마랑님이 아, 와 피지컬로 밀고 들어와요. 네. 자 마랑 오른쪽 비었습니다. 오른쪽 바로 짧게 정면이에요. 마랑의 슈팅. 따뜻한 물은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물은 마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 샤워는 할게요. 네. 어 네. 마랑님 어 피지컬. 야 역시 야 어 이거 무단침입이에요. 무단침입. 어 여기 뭐 하세요? 저 여기 우리 경비견 부릅니다. 경비견 뮤직 출동 시킵니다. 저희 우리 나가 빨리 가세요. 경고했어. 가 나가. 안되겠다 뮤직 출동 방어해라. 뮤직 저기 뮤직 아니 저기 아니 뮤직 저기 아니 뮤직 저기 야 미식아 저기 있잖아 저기 저거 빨리 저걸 저기 미식 저기 빨리 쟤 쟤를 빨리 처리 미식 일로와 미식 잘했어 우리 집을 잘 지켰어 아주 잘했어 저리 가세요 빨리 아저씨들
여기 비스 저기. 여기 조심해. 오! 오, 와! 와! 오! 오! 저 완전 진짜 날아다녔습니다. 진짜 5년 만에 떴거든요. 5년 만에. 야, 근데 진짜 처음에 1쿼터, 2쿼터 때는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하긴 이거 좀 오바고 어쨌든 새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3쿼터, 4쿼터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다리만 좀 힘들고. 쇼미더바디 끝나고 이제 운동을 났어요. 근데 운동 논 게 내가 뭐 운동을 싫어서 논 게 아니고 리프레시 하는 좀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아무띠랑 가슴 운동을 했거든요.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여기 가슴이 이게 앉아져서 뛸 때 이게 팔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제가 축구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진짜 5년 만에 공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컨디셔닝이나 제 몸에 이 기능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근육이라는 게 참 신기해. 고립 운동을 하면 근성장이 잘 되고 근비대가 되지만 탄력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탄력 운동하면 근비대는 줄이지만 굉장히 이제 텐션이 좋아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갤럭시를 한국에 처음 와서 한 1, 2년 쓰다가 다시 아이폰으로 썼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기능이 뭐다 뭐다 그게 떠나서 그냥 익숙한 거였어요. 이거 보세요! 갤럭시로 제가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무슨 뭐 뒤에 뭐 모종의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하나도 아니고 한번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한 게 제가 이제 바깥에서 가끔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닭띠, 회띠 그리고 뭐 누리 찍을 때 아이폰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 감성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동영상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내 입장에선 그래요. 야 나쁘지 않아! 야 나쁘지 않다! 야 이거 디자인 다 따라잡은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응? 아 혹시 제 브이로그를 보고 계신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 순수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별로다! 재용씨! 이재용 회장님! 제가 진짜 좀 별로다 이러면 제가 별로다라는 피드백을 좀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좋다면 좋다고 제가 장려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진짜로 순수하게 저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칠성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뭐 향수예요. 제가 원래 향수를 되게 많이 모아두거든요. 향수를 많이 수집하는데 와 이거 봐요. 칠성 쓰지 마. 칠성 쓰지 마세요. 롯데 혜택 쓰세요. 쓰지 마! 는 농담이고. 와, 보세요 이거. 칠성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어디 있지? 시원한 향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여름에 쓰면 되겠다. 아 여름에 고르니까 괜찮겠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 신경 쓴다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르냐면 진짜 완전 온몸에 도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은은하게 나야 돼. 향이라는 것은 잔향이 제일 좋아요. 쓰실 땐 어떻게 하느냐, 연애할 때 내가 특강 해줄게. 손목에 딱 한번 뿌리고 비비는 거 아니에요. 딱 톡톡톡 터치해서 귀 밑에 여기다 향수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냄새가 막 뿌리고 이러면 오히려 반감이야. 되게 덜 뿌려야 돼. 봐봐, 덜 뿌려서 처음에 뭐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났는데
냉장고가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야.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디자인 오케이, 뭐 크기 오케이, 뭐 이두 오케이, 뭐 서로 뭐 보면 뭐 더블 바이셉 오케이, 하체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한 보다가 내가 딱 안았어. 이런 데다가 딱 내 위치에 해가지고 오늘 고마웠어, 잘 가. 뭐야? 가지마. 아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 아 진짜 이거 보고 나 진짜, 아니 난 여러분들이랑 진짜 한번, 제가 곧 라이브 한다 그랬잖아요. 나 여러분들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 야, 나 88년생 용띠예요. 88 용띠 라인, my friend GD, G-Dragon, G-Dragon G잖아. 호스킹 G이잖아, 킹이잖아. 근데 88년생은 아저씨다 아니다. 아, 이 새끼 내 성질 다 까먹었나 보네. 야, 다시 뭐 아저씨냐? 야 내가 아저씨야? 물어봐 울지 마! 여기 인중 실수하지 마라. 부모와 같은 학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 어디가 아저씨야? 내가 아저씨야! 아빠가 아저씨야! 미식이 아빠가 아저씨야! 아빠가 아저씨야! 우리 아빠 엄마랑 나이가 비슷해야 된다고! 엄마 있어? 아니, 엄마 아빠 있죠?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있죠? 엄마 아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88년 나랑 친구야? 나 같은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해 못해요. 나 그냥 삼촌이야. 아니 난 오빠야. 난 오빠야. 아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잖아. 얼굴 봐. 간단하잖아. Look at my face. 야 갑자기 라면 끓여 먹고 싶냐? 야 라면 끓여 먹자. 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야 여기 야 이거 쥐 있냐? 야 야 쥐새끼 야 쥐새끼야! 지금 여기 어디라고 그냥 함부로 이게 여기 땅파고 있어 임마! 너 여기 지옥이야 지옥! 야, 너 담당일증 여기 있어, 임마. 야! 얘 피지컬 봐, 이 새끼야! 얼굴 똑바로 봐. 우리 뿡짬이. 너 얘 여기다 풀어놔. 냄새 맡아, 냄새. 그렇지, 냄새 맡아. 그렇지, 추적해! 다 죽었다. 거기다 오줌 한번 싸주면 안 되냐? 뿡짬아, 거기다 오줌 한번 싸주면 안 돼? 혼자 진짜 아 미안한데 오줌 한번 싸주면 안 돼? 여기에 칙칙칙. 야! 하피를 사랑해요. 아 이걸다가 일단 올려가지고 후 보이지 말고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이번 연휴에 되게 할인 많이 한대요. 웨이든 사보신 분 알잖아요. 옷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스킨과 했던 이 콜라보 제품 이거 이제 한정판이거든요. 한정판? 근데 지금 구입하시면 최저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제가 다시 콜라보 제품을 진행한다 해도 이번만큼 할인율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FW 의류도 할인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가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항상 좋고 사용해보고 싸고 추천할 것만 추천한다. 저는 이 옷이 되게 좋거든요. 자, 2024년 청룡의 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실 거고 행복하실 거고 예! 힘든 일 있어도 잘 버티실 겁니다. 제 기운을 조금만 받아가십시오. 나 어렸을 때 들었었던 옆반에게 사귄다던 그 소리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용기를 내 너를 좋아해 나 급식 때는 새치기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한마디 너를 다시 기다려도 사랑했던 얘기 용기를 내 사랑하겠어 나 아무 말이 없던 사랑 그대를 나는 좋아하잖아 나는 다시 먹을 거야 이젠 다이어트 안 해 나는 그대 너무 좋아하니까 저리로 가 높은 파도가 우리 앞을 갈라서도 절대 멈추지 않아 뜨겁게 달궈질 저 많은 젓가락 너의 길을 피하고